201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등에 북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옛날 그대로의 낡은 북한이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한 약속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매우 효과적인 핵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2년 전 사임한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해 전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북한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제재를 높이자 북한이 더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런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 등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실질적 방어 약속을 한 조약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영내 동맹과 파트너의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발사를 신경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인도 태평양 사령부 성명을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며 동맹과 파트너에게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례적인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북한과 중국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난 15일 괌의 한 항구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뿐 아니라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에 보란 듯 비대칭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USS 네바다가 지난 15일 괌 아르파 항구에 도착했다고 미 해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군은 공식 보도자료로 네바다호가 괌에 기항한 사실을 공개하고 사진도 배포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괌에 정박한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입니다. 통상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지역은 극비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모항인 워싱턴주 방고르항 외부 작전지역이 공개되는 사례도 드문데 사진까지 공개된 것은 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미 해군은 잠수함의 정박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소개하는 팩트박스도 첨부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면 미 해군은 해당 잠수함에 대해 잠행과 정확한 핵탄두 배달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수함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20발까지 실을 수 있으며 SLBM마다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잠수함의 별명은 폭격을 뜻하는 부머로도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주력 무기는 최대 사정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입니다. 한 발의 핵탄두를 최대 14개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0개의 핵탄두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중국이 대만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무력 도발을 하는 상황이어서 미군이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고 나선 데에는 동맹을 격려하는 것 외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이나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장 출신인 토머스 슈거트 뉴 아메리카 남부센터 연구위원은 CNN에 의도했든 아니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핵탄두 100여 발을 문턱까지 갖다 놔도 눈치도 못 챌 뿐 아니라 알아도 뭘 어쩌지 못할 거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그럴 능력이 당장 없을 뿐더러 한동안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는 뜻도 있다고 슈거트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을 6척 보유했지만 미 해군의 전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한 공군사용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 소음이 미군 잠수함보다 2배는 커 잠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분석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잠수함 기항에 대해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주고 미국의 위력, 유연성 철저한 준비성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목적으로 침략전쟁 연습을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지난 18일 우상화 시설을 비롯한 중요 시설들에 대한 경비 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사시 중요 시설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전시와 같은 분위기에서 경비 인력을 증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 당위원회는 이번 지시를 내리면서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최근 또다시 침략전쟁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순 적대분자들의 침해로부터 동상을 비롯한 혁명사적지 전적지들을 잘 보유할 수 있도록 경비 역량을 증강하고 주야간 경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당은 조직별 경비 역량 증강과 주야간 경비 강화를 위한 인원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따라 회령시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씩 주야간 교대로 동상과 혁명사적지 및 전적지 경비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 밖에 인민반들에도 조성된 정세에 맞게 인민반 자위 경비를 주야로 조직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느슨해졌던 인민반 경비가 다시금 강화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당장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회령시의 한 40대 주민은 경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세대 감시를 강화하니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고 오히려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라며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달구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만 시달렸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대 주민은 경비 설 때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역적 취급을 받을 정도라며 죽물 먹기도 힘든 시국에 온갖 노력 동원과 세외 부담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인민반 경비에까지 내몰고 있으니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한두 번이어야지 이제는 너무 반복되니 지겨워 죽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구실이 없어 사람들을 달구지 못하는데 미제와 괴뢰한국의 전쟁 연습을 명목으로 못살게 달궈대니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은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실시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길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적국들의 수장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며 지난 일기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임의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체제 불안과 굶주림으로 북한군 병사나 주민들도 동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에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한 데 이어 20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군복 차림으로 귀순했으며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적발될 위기를 겪기도 한 이 북한군은 북한 경비대의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다른 병사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기지 덕분에 안전하게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귀순할 수 있었습니다. 귀순 이후에 대해 해당 북한군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심경 변화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열악한 상황은 그를 귀순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소속 부대가 해체된 뒤 좌천돼 부당한 현실을 참지 못하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진술도 한국 정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성기 방송이 이번 북한군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DMZ 내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을 향해 남한 가요와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 등을 확성기로 전파하며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야간에는 약 24, 주간에는 약 10 떨어진 북측의 개성시에서도 라디오 없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는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올레를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약 한 달 전에도 또 다른 북한군 추정 인원이 동부전선 MDL을 통해 귀순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뢰 매설 등 전방지역 작업에 투입됐던 북한군이 지난달 18일 남측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중 붙잡혀 압송됐다는 전언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쉽지 않은 건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윈난성 쿤밍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북한 주민 15명이 탈북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열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지난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3초짜리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러 명이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두 개 조로 나뉘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저녁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안내한 현지 중국 브로커는 쾌속정 탑승 직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했지만 이어 중국 공안에 매복에 걸려 전원 체포되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 일행 중 동생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통일부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 개선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군사적인 것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를 구실로 북중 국경 일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구축하여 철조망을 보강했고 탈북하기 유리한 지역에는 지뢰까지 매설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의 남북 경계선에는 각각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비무장지대에는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고위 간부가 400억 원이 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무기 현대화를 위해 중국에 파견돼 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가 지난달 3천만 달러 약 415억 원 가량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머니투데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3천만 달러는 김 위원장이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1억 달러 비자금 중 30%에 해당하는 자금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적성 국가의 불법 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돈을 빼돌린 인사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돈을 빼돌린 사람은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 인사입니다. 그는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3천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을 들여오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간부가 현금을 갖고 달아났는지 계좌에 입금해 빼돌렸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권의 핵심 간부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현재 북한 정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